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양한 경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밤사이에도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광주 지역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확진자 3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전남대병원 연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전남대병원 최초 확진자와 광주 동구의 호프집에서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1명은 병원 아르바이트생으로 간호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남대병원 확진자와 연관된 다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도 밤늦게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광주 상무지구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역시 나주 거주자로 앞서 어제 오후에 확진된 1명도 같은 접촉자입니다. 조금 전 담양군도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했는데요. 담양군은 광주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라며 동선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는 밤사이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순천시는 이 가운데 제1고 학생 1명이 포함돼 오전부터 해당 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에서 처음 2단계로 올려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광주시가 장녹습지가 있는 황룡강 인근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미성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평동산단, 뒤로는 황룡강변과 맞닿은 광주시 지죽동 일대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26년까지 이 일대 1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체를 유치하고 아파트 등 주거 시설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민간의 자금으로 하되 우리의 지역 경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 지역 전략 산업하고의 직주 공간으로 제한을 좀 해달라. 21개 택지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용지만 10곳, 도심 외곽인 황룡강변에 만 세대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데도 광주시의 일처리는 어딘지 석연치 않습니다. 난개발을 막는다며 이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 시점은 지난해 9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최근 시 홈페이지에 사업자 의향서 모집 공고가 나기까지 시의회는 물론 관련 부서 대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의 한 고위 간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일은 광주시가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도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당장 멈추고 평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공모를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아파트를 추가로 지으면 도심 공동화를 재촉할 거라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구도심 활성화를 외쳐온 민선 7기의 주택 정책과도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혁신도시 등 개발을 통해서도 공동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결국 기업이나 또 다른 이제 투기적 활용으로 더 될 가능성이 크죠. 전국 최고의 아파트 도시라는 오명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모자라 국가습지 지정이 예정된 장녹습지 인근 개발에 나선 광주시. 주민들 민원 해소용이라는 해명은 어딘지 군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어제 열린 한빛원전안전협의회에서 이달 초부터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의 부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39번과 67번 관통관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것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가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후에 5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군데에서만 용접봉을 잘못 사용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임산물도 농업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오래전부터 나물이나 약재로 쓰였습니다. 지난해부터 1.3헥타르 임야에 엄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허남원 씨는 최근 산림청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 융자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신기는 심었는데 그런 지원이 진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반 농지나 같이.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이 그동안 농지에 국한돼 임업인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임야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도 농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임가는 전국 36,785곳 가운데 11%, 전남도 16%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전국 5곳에 불과한 지방산림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했고 임업인들은 농민들에 비해 소속된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접수기관을 지방사무소 27곳으로 확대하고 읍면동에도 홍보 안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면적과 실제 그 임업을 하시는 면적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현황상도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간이 되었다든지 산지 불법 전용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임업 경영체로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가들의 농업 경영체 등록은 임업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 자료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어제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9.5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갔고요. 낮 기온도 10도에 머물러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간 곳들이 많고요. 낮 기온도 11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여수 12도, 광양 1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강진의 낮 최고 기온 10도, 진도 1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검찰이 광주지사 한동 지역주택조합 이중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22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과 대표, 분양대행사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합원 지위를 이중으로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홀로 파쇄 작업을 하다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서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주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노동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이사가 안전설비와 조치를 하지 않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둘째 주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21% 상승해 지난 2015년 11월에 0.3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수안동과 신가동을 중심으로 한 광산구가 0.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남구는 0.25%, 서구는 0.15% 상승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3분기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모두 11,6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0대 청년 인구가 644명이 순유입됐지만 올 1분기에 4,400여 명, 3분기에도 2,6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에서의 고용 악화가 지속돼 젊은이들이 타 지역의 취업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